제가 좀 일찍 와야 되는데 우리 유성엽 의원님께서 정읍에서 또 이런 보청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보청교 아주 관련이 된 사람입니다. 제가 시댁이 정읍이에요. 정읍인데 이 보청교 차천자의 첫 며느리가 저희 시 고모입니다. 그리고 시 외조부가 12방주 중에 한 분이고 시 조부가 12방주 중에 한 분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독립자금 되다가 옥사를 나오셔가지고 그 고문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보청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뒤에서 도와준 그 정신을 굉장히 높이 사고 대신에 그 자손들은 아주 고난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행방불명자도 생기고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. 저 친정은 아니고 시댁이 정읍이에요. 그래서 여기 대해서 조명을 해준 분이 없었는데 우리 유성엽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유성엽 의원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토론의 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학술대회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노종상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